네, 그런가 하면 부산에서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택시기사를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도 있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 택시기사에게 발길질을 해대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새벽 시간 술에 취한 듯한 한 60대 남성이 택시에 탑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남성에게 택시기사는 마스크를 써달라고 말합니다. 마스크 써야 됩니다. 하지만 얼마 뒤 남성이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 그리고는 기사가 차를 세우고 경찰에 신고하자 남성은 욕설을 하며 얼굴을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팔을 꺾어버리기까지 합니다. 마스크를 썼다 벗었다를 반복하는 남성에게 기사가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게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쓰고 오다가 한 1, 2분 안 돼서 또 벗어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쓰세요 했는데 한 두 번 마스크 쓰라고 한다고. 정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어기는 일부 승객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관련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부산 경남에 접수된 경찰 신고만 400건이 넘습니다. 경찰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KNN 황보람입니다.